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니안 유모차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애가 다 컸는데도 구매한 니안 유모차입니다. 이 제품 리뷰하기 전에 이때까지 사용했던 유모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디럭스 유모차 짝퉁입니다. 애기 때는 거의 집안에서 달래는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밖에도 끌고 나왔었고요. 덩치가 워낙 큰 유모차이다 보니까 차에 넣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했었습니다. 주로 애기랑 집안에서 놀아주는 용도로 잘 활용하였습니다. 이건 와이프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용하려고 초간편 유모차를 산 건데, 단점이 애가 잠이 들면 눕혀지질 않아서 목이 꺾여버려요. 그래서 완전 별로였고, 그 다음 절충형으로 버기 21세기 유모차라고 좀 저렴한 거였는데 가벼우면서도 눕혀지는 유모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애기 때는 불편한지 모르고 잘 사용했었습니다. 이때가 돌잔치하기 전입니다. 32개월 때입니다. 이젠 장난감으로 사용할 정도로 덩치가 커버렸습니다. 문제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걷다가 앉으려고 하니까 유모차를 매일 끌고 다녀야 하는데, 현재 20kg 몸무게를 버티기에는 이 유모차가 너무 물렁거려서 더 이상은 무리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이건 저렴한 외건을 사서 외출용으로 이렇게 잘 사용했었는데요. 디럭스 유모차보다 사용도가 좋고 훌륭했지만 간편한 유모차는 무조건 필요하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엄청 얌전했었는데 이 외건으로도 추억이 많이 있네요. 조카들하고 같이 소풍도 갔다 오기도 좋았었습니다. 킨즈 외건으로 바꿨습니다. 덮개가 저렇게 다 덮여서 겨울에도 상당히 요긴했었습니다. 이 외건은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구매한 니안 유모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생후 33개월, 몸무게는 20kg 정도이고 키는 1m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리미트 15kg가 넘었지만은 유모차 손잡이 쪽이 워낙 짱짱해서 20kg 안 자도 거뜬합니다. 자, 뭐가 들었어, 잔진아? 우와. 잔진아, 이게 뭐예요? 유모차? 잔진이가 너무 무거워서 유모차 샀지요. 조립할 것도 없이 그냥 펴기만 하면 되네. 우와. 바로 탈 거예요? 네. 잠깐만. 우와, 좋다. 이거 확실히 좋다. 잔진아, 잠깐 내려와봐. 잠깐 내려와봐. 잠깐 내려와 보세요. 자. 좋아, 좋다. 봐봐, 이게 3단계. 등받이는 3단계로 밖에 조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눕혀지는 거고, 전에처럼 막. 끈으로. 찬진이 어딨어? 똑똑, 찬진이 어딨어요? 네. 끈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혼잣말 중이에요. 엄마 타라고?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있어요. 한 번 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 엄마 타? 엄마 못 타. 3단계, 3단계. 이거 걸리는 것도 이걸로 돼서 편하고, 요거 가운데. 같이 온 제품들은 방풍 커버, 방풍 컵, 커버랑, 방풍 커버, 숄더 스트랩입니다. 네. 이거 저거 숄더 스트랩. 와. 그 다음에, 여기 까는 거, 통풍 시트. 천진이 좋아요? 커버가 지퍼로 한 번 더 확장돼서 좋습니다. 이거 확장되네, 이렇게? 환기창도 있고, 한 번 더 확장. 아기 상태를 볼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들어가 봐. 네.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네, 네, 천진아, 우리 시원하게 이거 깔까? 말려.
자, 이거 끼울 거야. 자. 아빠 귀에 서스펜션도 좋네요. 오, 서스펜션도 있어. 서스펜션도 있어. 이거. 무. 이게 컵홀더가 일체형으로 끼워집니다. 아예 이거 전용으로 이게 있나봐. 안 튕겨나가네. 유모차 접었을 때 어깨에 매는 건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깨끈인데 접은 상태에서 어깨에 매는 거. 현진 나 좋아? 거지. 아, 보건 가방이네. 저거 엄마. 저기는 방송 커버 없다. 네, 보관 가방입니다. 기내바늄이 네? 가능하기 자, 때문에 보관한 가방이고요. 가방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방송 커버입니다. 백도 있어서 백도 보관하기가 있고요. 좋습니다. 컬러는 안 맞춰줬네. 회색이. 이건 뭐 일반 그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겨울 되면 사용해야 돼. 여름 지나고. 근데 이거 보관백이 있어서 좋다. 근데 전에 유모차랑 사이즈 똑같아서 전에 것도 맞을 것 같은데? 현진아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어? 나름 세차 뽑은 느낌일까요? 얘는 막 나름 지가 세차 뽑은 느낌 나지 않을까? 현진이 세차 뽑았어요? 아빠 타. 아빠 타 여기? 아빠 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여기 뭐 타요?